야, 뭐야? 쟤네 왜 파워레인저? 야, 파워레인저 보러 갔냐, 쟤네? 야, 왜저 파워레인저 보러 간지 아는 사람? 야! 좋아해. 주위를 살펴야겠다. 못 보겠다, 야. 들어가자, 우리. 그래. 9월 9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 쟤랑 못 나가네. 얘랑만 가네. 집에 있는 애랑만 나갈 수 있나 봐요. 그렇다면, 집에서. 정확히. 얘를 피해서. 정확히. 샤워를 하겠어. 9월 10일입니다. 우리 같이. 지혜야, 안녕. 말 걸자. 사과? 아, 걔 때문에 그러구나. 지은이 때문에 그러구나. 9월 11일. 근데 진짜 웃긴 게이 게임 하면서 제가 그 얘네들 이름을 못, 안 외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근데 다 외웠어, 이제. 신기하다. 여기에 있겠지, 지혜? 지혜, 안녕. 말 걸자. 나 이런 여자 어때? 지혜야? 가사 일 잘하는 매력 있는 여자. 9월 12일입니다. 12일 날은 수요일이죠. 아, 맥스 꽉 찼죠. 다큐. 다큐 보자, 다큐. 다큐. 와, 너무 슬퍼. 북극곰이 먹을 생선이 줄어들다니. 근데 왜 토끼가 나와, 저기. 왜 토끼가 나와. 이제 오늘 학원 갔고. 목요일. 오늘은 스트레스도 있고, 부담감도 좀 있네요. 그러면은, 부담감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주말에 놀러 가면 되잖아. 지우, 안녕. 뭐야? 바보라고? 하. 니가 더 바보거든? 9월 14일입니다.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쩌네요. 그러면 오늘은 저거 스트레스 풀어줬나?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풀어줬나요? 웃음이 끊기지 않는 방송이네. 선물 상자 누르면 선물 줄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화장하는 것좀 하려고 풀려고 이거 스트레스 풀어줬나? 그냥 쉬어야겠다. 기억이 안 나서. 개복치 게임이라서 확실하지 않은 건 하지 않겠어. 토요일이네. 외출. 지혜야. 우리 같이 수영복 입을까? 야, 니 수영복 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치마 날릴 것 같아. 아이, 좀 수영복 갈아입. 추운데 보여주려고. 어떠냐, 지혜야. 나 같은 여자. 아, 속옷 살까? 아르바이트 해야 돼, 그러면. 피로회복제. 9월 17일. 스트레스가 쩌는구만. 스트레스 쩌니까. 다큐 한번 봐야겠다. 스트레스는 증가 안 하네요. 9월 18일. 스트레스 쩌니까 한번 자야겠다, 이거. 한겨울에 비키니 입. 아유, 뭐, 이씨, 가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목욕 한번 해야 돼. 아, 근데 여기서 쉬어야겠다. 9월 20일. 알바해야 되는데 부담감 때문에 공부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아, 야, 졸아서. 됐다. 여기서 이제, 알바. 이제 잘하죠, 저. 처음에는 좀 답답했는데, 이제 잘해요, 엄청. 9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알바를 한번, 아니야, 외출해야 되네, 지혜랑. 우리 지혜짱 공원 갈까요? 아, 전시장 갈걸. 그래, 오늘 날씨 좋아? 가을인데.
와, 저기 저꽃 이쁘다. 그래, 난 감성적인 여자야, 엄청. 주위를 살피자. 지혜 스탬프다. 저게 뭘까, 과연? 나뭇잎을 왜 주워가는 걸까? 나중에 미술에 쓰려고 하는 건가? 그럼, 같이 가자, 말씀해달래. 9월 23일입니다. 동물들이 사람 모습을 변하니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은 적응이 안 된다는 거, 식비가 많이 든다는 것,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기 한명 꼬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우와, 밥주인 짱! 근데 남자 저렇게 많으면은 식비가 장난 아닐 것 같아. 역시 얘가 부자라서 괜찮은 거 있죠? 양띠니 감사합니다. 초콜릿 냠냠. 또 어디 가? 지혜만 왜 좋아하냐고요? 지혜를 좋아해야 지혜 엔딩을 보니깐요. 잠시 공원에. 야, 저옷잘 입는다, 너. 라이더 같아, 너. 고양이답게 집에 없대, 잘. 지혜는 맞아, 지혜가 좀 잘생겼어. 아가씨, 초콜릿 고마워요. 집중하세요. 뭐야? 다칠까봐 그런가 봐. 어우, 집중하래. 너한테? 임마? 너한테 장 집중하라고. 보고 올게요. 장 보러 간대. 참 독특한 아이다. 좋은 말로 하면 독특하지, 나쁜 말로 하면 좀 비뚤어졌다 할까? 이런 맛없는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고? 만지지 마. 절로 가, 그럼 가버려. 너 싫거는 지혜가 좋거든? 아, 이런 멍청하게 지우 같은. 머리도 따 어디 쓰. 다 욕이다. 귀여운 면이 이게 있다. 연애소설. 연애소설 봐? 아유. 재밌어? 너 같은 바보가 하, 아니거든. 나 잘하거든, 공부. 삼각관계에 휘말린. 아니? 너안 들을 거야, 네 말. 너무 길거든. 너 어디 가는 거야? 너한테 알려주기 싫은데? 칭찬되네. 얘를 싫어해서 그런가, 내가? 누나, 누나! 지연아, 왜 불러, 지연아? 지연아, 왜? 저 촐랑대는 고양이 진짜 시끄럽네. 내 맘이다 뭐! 싸우는 술 수준이다. 까먹고 아무데나 흘리지 마. 정리 잘하나 보네요. 누나, 쟤가 뭐라고 그래? 혼내줘! 누구 왜 그래? 우리 지우 너 혼나? 혼날래? 지연이한테 왜 그러니? 이건 어린 문제로군. 어린 어린 문제로군. 달맞이가 없어. 어? 달맞이가 뭐야? 담부씨 달맞이가 뭐야? 공부 좀 해야겠다 너. 강아지는 코카콜라가 코가 제일 예뻐. 이쁘다고? 코카스페니얼. 귀여우니까 그럭저럭 넘어가 준다. 거의 강남인데 강남. 그럼 강남이. 오늘도 예쁜 누나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야, 진짜 인기 많겠다. 그러니까 강남이 한국어 쓸때 이렇게 잘못 쓰는 것처럼 그런 건가? 짱구인 줄. 짱구. 거의. 걱정하지 마, 누나. 지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키스하고 올게. 괜찮겠지? 마지막으로. 뽀얀 얼굴에 새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말보단 눈빛을 대하라 알수 없는 소년. 맛있어. 사과를 먹고 있단 말이다. 사과를 뭐가 치운다. 지윤아. 아니야. 말을 할 수가 없어. 에디. 무슨 일이신가요? 리본. 뭐야? 요구하는 게 많다. 지혜가 보모 같다. 3주가 지났다. 진짜 많이 지났네. 벌써 9월 23일이요. 더 알고 싶다.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 일요일이죠, 오늘은? 외출을. 지혜가 없네. 왜 얘랑만 되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주말에 안 되네. 물이나 주자. 가사를 올리기 위해서. 9월 24일입니다. 다큐 볼 걸. 나 하트 게이지 안 찾네, 아직. 여기서
이거 그림 그림에 올려나? 아 맞다 지혜야 바라보기 눈 오 아니 어 그림 그려나 어 나 예술에 재능이 있어 아 속옷 사야 되네 아 나 맞다 속옷 사러 와야 되지 나 그래서 알바 있었지 아 그러니까 나 속옷을 사야 돼 얼마지? 자 속옷이 없는 아 됐다 15만원이야? 어머 15만원이야 이거 이제 하루 지났는데 이거 아 하루 지났다 이거 아 세상에 뭐 하루가 뭐 그냥 둘러보는데 그냥 뭐 지나 알바야겠다 지혜한테 속옷 주면 어쩔까? 어떨까요?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다큐나 한번 보자 어 부담감이 증가하네 그냥 아 다큐본 가사가 증가해서 보라는 거였구나 어 나 스트레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자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이고 개복치라서 무서워 나 진짜 땀난다 지금 응 뭐야 뭐 있다 스트레스 심한데 지금 어떡해 지혜야 왔어? 어? 아가씨 얘 그리고 있었나봐 어? 아 평가받을 것 같아서 난 또 얘 그리고 있어가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몰래 예술... 그리다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술? 뭔가 그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어... 관심 있는 건가? 그냥 좀 취미로 어 앉았다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 아가씨 작품을 야 그렇게 안아봐 임마 이제 승맥이 이거 좀 안아줘 날 안으란 말이에요 옆에 안았다면 예술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낙서한 거야 허락하지마 그린 거잖아 아가씨가 그린 그림 보고 싶어 그린 게 보고 싶다고? 그럼 조금만 보여줄게 조금만 와, 야, 잘 그리는데? 완전 잘 그렸어. 어, 그렇네. 야, 잘 그렸는데? 그래, 그 모습이 이쁘죠, 민들레가. 그래서 그림으로 옮겨 담아보았다. 그림 바라본다. 별로인가? 예뻐요. 예쁘다고? 정말? 고마워. 잘 나오지 않는다. 이성으로 의식해서 그런 건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니까? 몸이 뻣뻣하게 긴장된다. 지수나 지연이는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지혜 앞에서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 따뜻해 보이는 그림이군요. 정말? 민들레씨야. 민들레씨. 중얼거린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민들레씨의 의미? 무슨 의미였더라? 맞아! 민들레 씨를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미신 같은 거긴 하지만 지혜야?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렇군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재밌네요 살며시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빨려들어갈 것만 같다 조금 어려워 보인다 내면을 알 수 없는 기분이랄까?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 꽃 승전만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지만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 아가씨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걸 찾기 위해 독립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내 소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말했다 지혜는? 뭐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도 있어? 지혜가 말이 없다 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뭐 지혜예요? 생각하는 지혜 거실로 들어왔다 어디 있다 했더니 베란다에 있었구나 베란다에 자주 나간다 가끔 멍하니 식물이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비가... 올 것 같다. 곧 추워질 테니 거실에 있어주세요.
어 뭐야 애기야 거의 마마 보여. 아가씨. 뭐 지혜 보여? 어 날 불러 세웠다. 그림 보여주셔서. 붙인 게 막걸리 생각하고 있대. 지혜가 미소 짓는다. 참 아름다운 미소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글 보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식으로 평가를 했다면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혜한테 쌍욕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혜에게 웃음으로 답하였다. 오늘도 끝났다. 9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부담감이 약간 있네요. 그럼 집에서